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7절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위로를 통한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또 내가 어떤 처지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환난을 통한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환난이란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상반된 말이죠.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어떤 인생의 큰 고난과 아픔, 고통 이런 것입니다. 아마 환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 삶이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런 것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모른다면 과연 그 인생이 복될까? 아니면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그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일 것이다.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아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주님께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목회가 선한 일인 것이 분명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목회가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주님 좀 이런 문제 없게 해주세요. 뭐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없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문제 없이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너의 힘과 또 너의 노력과 또 너의 수고로만 이 목회를 하길 원하냐? 아니면 때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생 기도하며 목회하길 원하느냐? 제가 그런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목회 여정 가운데도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것이 더 복된 은혜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내 영혼도 아주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 주님을 모르는 상태보다 때로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주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을 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속에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그가 이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것은 꽤 오래 머물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오래 머무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번씩이나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교회일지라도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거죠. 이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이렇게 분열이 많이 되어 있던, 그래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많이 되어 온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지체된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분열하는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 속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4절로부터 7절 안에 가장 많이 다하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거기 4절에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5절,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에게 넘치는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6절, 우리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는 것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로다. 아마 우리 성경에 위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본문이 쉽지 않은데, 환난도 있지만 위로도 있느니라. 여러분, 환난만 당하면 고통이지만 위로를 받으면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은혜와 믿음의 은혜가 더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위로. 첫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합니다. 우리 4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자녀를 다 키워보면 뭐 자녀들이 둘이나 셋 뭐 이렇게 있을 때에 똑같은 자녀지만은 그래도 그 자녀에 대한 마음씀은 달라요, 그렇죠? 자녀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잘 자라고 또 자녀들이 자기 삶을 참 열심히 잘 사는 자녀들도 있지만 때로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은 어려움과 또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늘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 많이 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녀더라도 어렵고 힘든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늘 환난과 고난 곁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인생에 내가 넘지 못할 산으로 인하여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풀썩 주저앉아 이 밤을 어떻게 보낼까?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그런 마음의 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하다 보면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한테 누가 마음이 쓰이는가? 늘 어떤 몸이 아프거나 어떤 질고 중에 있거나 또 인생의 큰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늘 마음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싶을 때가 인생에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위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육적으로는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을 통한 은혜는 뭐냐?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는 믿음이 자랍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성도의 환난과 고난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흔히 성장통이라 그래 그죠? 몸이 자라니까 아픔이 당연히 있죠, 그죠? 아픔이 없이 자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장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변화이거든요. 변화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아픔을 통하여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은 그 환난과 고난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고 피하고 싶은 시간이지만 그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믿음은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과 내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뭐 어느 나라를 얘기하면 아, 나그 나라 갔다 왔어. 어느 도시를 얘기하면 아, 어느 도시 갔다 왔어.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말하면 아, 나그 사람 알아 그래, 그죠? 아는 것과 내 것은 달라, 여러분, 그죠? 내가 그 도시를 다녀왔다고. 내가 한번 여행을 다녀왔다고 우리는 마치 그 나라가 다내 것인 것처럼 그 도시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아는 것과 내가 나의 것이 되는 건 달라, 그죠? 우리 인생에 내 안에 어떤 환난과 고난은 피하고 싶은 자리지만은 그런 경험, 그런 부딪힘, 그런 삶의 몸부림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는 방법은 누구나 알수 있어요. 뭐 책을 보거나 혹은 유튜브를 보면 아, 수영 저렇게 하는구나. 방법은 누구나 알지만은 그 수영을 할수 있으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고
그 수영을 배우려면 누구나 물에 빠져서 몇 번씩 물을 마셔보는 것이지 누가 책에서 본 그대로 물에 들어가자마자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실수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 자전거를 배우려면 다 넘어져야 돼.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넘어지고 무릎도 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력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실력도 고난과 환란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죠. 자전거를 어떻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배우냐는 거죠. 많이 넘어져야 되겠죠. 많이 넘어지는 만큼 실력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환란과 고난이 환란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 오늘도 넘어지는 아픔만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여러분 그 넘어짐을 통하여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란을 통한 은혜는 우리에게 이 환란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라고 할 때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은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관하여 바울을 쫓아내고 또 그를 핍박하고 이런 큰 고통을 겪었던 걸 압니다. 물론 뭐 에베소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아덴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쫓겨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에 많은 환난과 때론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런 환난과 고난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결국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은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통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 때가 많지만 결국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 것을 알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이더라.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더라. 제가 어제도 제가 지난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모처럼 제 순례길을 하면서 2000년 교회 역사를 쭉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교회를 순례할 때마다 늘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문이 가장 많았던 글귀가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것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매일매일 수도원들과 교회를 방문할 때 가장 많이 보았던 모습은 사람들이 그 어느 교회를 가거나 어느 수도원을 가거나 그곳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고 그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다는 거죠. 교회 역사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어떤 분이 기도했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2000년 교회 역사는 뭐냐? 기도의 역사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도로 견디고 여전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결국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도 그 주변에 터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정말 옛날 역사로 보면 강대국들입니다. 다 그 열방들의 가운데 그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정말 숱한 외침과 이슬람의 침공과 러시아 공산주의의 침략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그들이. 그러나 그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천년 전에 2000년 전에 지어졌던 교회와 그들이 가졌던 믿음들을 지금까지 거의 80%를 다 지키고 있다는. 지금도 나라의 인구의 80%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곳에 바로 이슬람이 가까이 있고 이슬람이 얼마나 침략을 했으며 또 러시아 공산주의가 얼마나 침략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들이 성을 견고히 쌓고 군대를 많이 세웠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참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통한 은혜는 우리가 오직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환난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더 복된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맞서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또 그 주님이 누려지는 믿음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